민선 6기 제8대 김동진 통일시장의 짐식이 7월 1일 오전 11시 통일시청 강당에서 각계 기관단체장과 일반 시민 등 70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오늘부터 김동진 시장의 앞으로 4년간의 임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김 시장은 짐식에 앞서 충렬사와 중원탑을 방문 참배하고 선조들의 넋을 위로하며 짐에 따른 마음가짐을 다졌습니다. 4년 전에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제가 머리에 그렸던 그 통영의 어떤 그림을 가시적으로 뭔가 시민에게 보여주는 그런 4년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그야말로 좀 알찬 살림으로 하나 챙겨가면서 정말 시민을 좀 더 가까이서 좀 더 낮은 자세로 섬기는 그런 도시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물적 자원을 어떻게 동원하고 어떻게 집적시키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어떤 아이디어의 우선순위와 경중과 완급을 가려서 적절하게 물적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책의 본질입니다. 그 정말 장맛도 발효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듯이 저희가 구상하는 이런 여러 그런 사업들이나 통영의 큰 그림들이 이제 조금 행정 절차가 끝난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기다리면서 저희의 어떤 일하는 그 열정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가지면서 조금 기다리시면은 아마 가시적인 그런 성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뭐 한 일이 없다 뭐 없다 하는 이런 평가보다는 정말 신뢰를 가지고 지켜보시면은 아, 그 사람이 그 시점에 이런 것을 고민했고 그 시점에 이러이러한 구상을 하고 그 기간 동안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쳤구나 라고 좀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짐식은 국민 의례와 시민 헌장 낭독, 양력 소개, 짐 선서, 짐사, 이군현 국회의원의 축사, 꽃다발 점정, 축하 전문 낭독, 시민의 노래 재창 등의 순으로 이어졌으며 짐식을 마친 후에는 청사 정원에서 기념 식수를 진행했습니다. 인선 6기의 개막을 알리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짐진 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알기에 어깨는 더욱 무거워져 옵니다.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짐식을 준비하는 동안 많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바쁘게 뛰어온 지난 4년의 성과와 앞앞이 말 못하고 시정에 임했던 그런 날들이 교차했습니다. 선거 때 보내주신 성원은 물론 따끔한 질책 또한 가슴에 안고 가겠습니다. 이 모두가 통영을 사랑하는 마음이기에 희망의 동력으로 삼으며 앞으로 4년간 신명나고 활기차게 시정을 펼쳐나가려 합니다. 김동진 시장은 오늘 짐식을 계기로 살고 싶은 힐링도시, 품격 있는 문화시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통영 지역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글로벌 문화관광을 본격 추진하겠다면서 각오를 다졌습니다.